르마야의 아들 베가세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우리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하스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가와 혼인을 맺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고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플레셀에게 의탁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나라를 지키려고 한 이 아하스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긴 얘기가 있었지만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내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고 또 영적인 그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두려움만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헛된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은 빈 공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요. 견고하게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 불신앙의 모습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불신앙의 공간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잘 못 익은 거라든지 설 익은 거라든지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은 속에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속이 텅 비어있다. 불신앙도 공간이 만들어져서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아하스가 그 번제를 드리고 또 뭐 수은제, 즉 화목제죠. 이를 드리고 디글랏블레셀에게 갔다가 번제단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모형을 떠다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해서 제단을 만들죠. 새 제단을 만들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핏뿌림을 행하고 아수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아닷림놈 신전에 있는 아닷림몬 신전에 있던 제단이죠. 아하스는 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국제적인 스타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건축적인, 뇌학적인 그런 야망을 가졌다기보다는 뭔가 불안함과 그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을 이런 걸로 채우려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그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철저하게 금했던 인신제사를 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지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사사기에서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죠. 모든 성경학자들도 이 입다의 행위는 어리석은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거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시지만 그러나 이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양을 예비하시죠.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고 이건 이방 제사에서 하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몰록 신에게 자식을 바쳐서 환란을 명하게 하려는 이 아하스 왕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은 아니었고 그의 불신앙의 공간을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채우는 왕이었습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혹은 점성가에 의지하는 왕들은 리더십이 없죠.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이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난 것이 제가 은혜의 불연속선이다. 어제 보니까 불연속성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연속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은혜의 불연속선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도 모델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을 얘기할 때 부모가 음악적인 자질이 없는데 자녀가 대단히 음악적인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런 재능이 있었던
그에게 핏줄이 있거나 조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어지지 않고 뭔가 기간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행하여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아들과 전혀 반대의 평을 하죠.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모든 일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행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 이건 불완전형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뭐 다 잘 되겠느냐? 잘 되어야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께는 다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서도 잘 돼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잘 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일과 예배와 모든 일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와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 오늘 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그런데 아하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제사에 열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 제사가 당시에 소위 페니키아 제단 거기에서 유행하던 그 제단의 모형을 본따다가 그대로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통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그것이 인신제사와 함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유전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모형은 모델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원격전이가 되는 거죠. 예. 뭐, 암에서 쓰는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원격으로 전이 바로 옆에 없지만 저 집 저 집 저 집 건너가면서 이 유사한 형태들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것이죠. 또 역사 속으로도 전이하게 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그 모델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예. 죄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델도 유전을 시키시죠. 그래서 죄의 왕노릇함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왕노릇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격으로 혹은 세월을 격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모델은 이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왜 중세 천년 동안 말씀이 이렇게 죽어있는 듯이 보였는가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생 때 제가 그게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하기에 따라 달린 거 아닐까 인간이 잘못하니까 중세 천년 동안 은혜가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예, 말씀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은 나타내고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고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건너뛰면서 마치 징검다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표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내면의 신앙이죠. 내면에 채우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칼과 단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고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이사야서 7장에서 아하스가
예, 샘 곁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죠. 예,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그를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예, 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떨지 않죠. 그는 내면의 사람이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예. 떨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안에 하나님과 말씀이 계시니까 예, 환란이 올 때까지는 떨지 않죠. 그렇죠? 환란이 올 때까지는 떨지 않죠. 예, 불이 뜨거워도요. 100도가 넘기 전에는 끓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용사들은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떨지 않습니다. 뭐 물론 맞으면 아프겠지만 싸우기 전에 미리 떠는 용사는 없어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뜨고 예, 맞대결을,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죄에게 미리 먹히지 않고 환란 앞에서 미리 떨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는 미리 떨고 이사야는 미리 떨지 않아요.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기묘자여 모사여 모든 정사와 권세를 얻게 해진 예,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영구히 행하는 사람 예,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를. 근데 아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참 장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 말도 안 들어오고 저 말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좀 율법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기도합시다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뭔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예, 기도하셨나요? 좀 섭섭하려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섭섭하겠죠? 예, 그래도 영적인 부모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게 좋아요. 그래야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기도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당신이 기도하지 말고 제가 할게요. 그건 틀린 거죠.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당신은 거기 서서 계속 걱정하세요. 이사야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겠어요. 인간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세요. 당사자가 기도해야죠. 당사자가 당사자는 황망 없고 어어어어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예. 100가지 말을 쌓아도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물어보고 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1초도 안 돼서 답이 오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마음을 정해요. 네. 이판사판이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18만이 둘러싸고 가만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사야가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 편에서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예, 이게 내공이 필요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이겨내는 거죠. 환란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만 넘어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도가 되든 뭐가 되든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직접 제단 앞으로 가잖아요. 랍사게의 협박 편지 그대로 들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제가 어제는 짧게 얘기했지만 그가 구구절절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모델을 따라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DNA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구현시키지 않으면 이를 따라 살지 않으면 물론 이것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또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따라 행하지 못하면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모델은 분명합니다. 달과 같이 내면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의 회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목자 신앙을 가지고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형통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거스려 자기 길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 그리고 좋은 번제단이 있나 그것을 좋아했던 아하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아하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역대지략의 한 줄로 기록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정직히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한마디로 평가되어서 역사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사람이 나오기를 세상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살아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내면 마귀는 매우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힘과 위로와 의지를 얻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고 또 가정에 이런저런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미간 찌푸리지 않냐고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처럼 예,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표야 기도하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썩썩 어려움을 이겨냈던 예,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행하고 영적인 내면의 사람으로 서고 외로울 때 찬송하고 두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